81년 5월 29일,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고려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그가 막 하루를 시작하려 할 때 낯선 두 남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 제가 집에서 전혀 몰랐죠. 행방불명 됐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오빠가 근무 안 돼서 고려원 편집장으로 계셨었죠. 그랬는데 그냥 행방불명이 됐었던 거지 뭐. 박정만을 누가 데려가겠다, 뭐 허락받고 데려간 게 아니라 출근했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냥 따라 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당시 고려원에서도 몰랐으니까. 그는 다짜고짜 검은 세단에 실려 어디론가 연행됐습니다. 자신이 왜 끌려가는지,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곳 지하실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맞닥뜨린 것은 군화를 신은 10여 명의 문매질이었습니다. 끌려간 것은 박정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살고 있던 인기 소설가 한수사는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연행됐고, 같은 시간 중앙일보사 소속 전 현직 언론인 사우명도 회사에서 연행됐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그때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빙고에서 써요. 서빙고 보안사령부 거기가 뭔지 뭐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난 지금도 그 앞에 그 뭐 크라운 호텔 앞으로 지나서 이제 쭉 갔는데 지금도 그 앞으로 다니질 않습니다. 보안사령부.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제5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권력을 창출해낸 기반이었습니다. 11.6대 보안사령관은 전두환 소장이었습니다. 이른바 12.12 사태는 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군부의 강경 소장파가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그들은 12.12로 군부 안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며 실권을 장악했고, 보안사령관은 1980년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사령관의 그 자리는 노태우 중장이 이어받게 됩니다. 보안사령부는 5공화국 정권을 창출하고 보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사기관이었습니다. 1981년 5월 어느 날, 시인과 소설가와 언론인들이 끌려간 곳은 바로 그곳 보안사령부였던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이곳이 바로 당시 보안사 서빙고 분실이 있던 곳입니다. 소설가 한수산, 시인 박정만, 그리고 정규웅을 포함한 중앙일보 관계자들이 바로 이곳으로 연행돼 왔습니다. 서빙고동에 있다고 해서 빙고 호텔로 불렸던 곳. 겉으로는 지금 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건물로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와 취조당하고 또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른바 공안기관의 무슨 분실이라고 불렸던 곳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시인 박정만이 왜 이곳에 끌려왔던 것일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한편의 소설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수산이 쓴 욕망의 거리. 이 소설이 80년 5월 1일부터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었습니다.
한수산의 소설 욕망의 거리는 욕망을 쫓아가는 세이라는 한 여자의 삶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한수산은 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의 소설은 수채화 같은 감성적 문체로 대중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주제를 다루지도 않았고 퇴폐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한 서너 시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감추지도 않고 여기 보안사령부인데 그 한수산 씨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뭐 그때 뭐 보안사령부라면 상당히 이제 뭐 그냥 뭐 이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고 무슨 일인가 좀 이제 느낌이 안 좋았지. 연재 소설에 혹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았더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군사 정권의 누군가가 실제로 촌스런 모자를 쓰고 텔레비전에 자주 나왔다면 이런 대목을 비아냥으로 느꼈을지 모릅니다. 제복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남자 넘치고 시원치 않은 게 몇 종류가 있다는 말에 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한수산의 그 소설이 문제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연재 소설을 다루는 문화부와 출판부 관계자들이 연행됐고 그 중에서도 소설을 직접 청탁했던 정규웅이 가장 혹독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보안사에서는 정규웅을 한수산의 배후로 몰아갔습니다. 너 저기 저 한수산이하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서 술을 마시면서 이 정부가 이렇게 야만적으로 하니까 이 정부가 오래 버틸 것 같으냐. 한수산이가 네가 한수산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수산이가 얘기했는데 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은 뭐 또 몽둥이 준비. 그러니까 무슨 뭐 저 말할 기회도 주지 않지. 그러니까 무슨 저 질문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대답을 얻기 위한 건데 이거는 대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었죠. 이것이 이른바 한수산 필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연행된 7명 가운데 가장 황당한 경우는 바로 박정만이었습니다. 한수산의 책을 내는 일로 그와 한 번 만났을 뿐 그 이전까지 박정만은 한수산과 별다른 친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수산을 독촉치다 보고 너 책을 말하는 누구야? 너 누구한테 사줘봤어? 널 새끼. 그러니까 아 책을 말하는 사람은 박정만 했다. 수산이는 정말 아무 책 없어 그냥 정만 이름 됐을 뿐이에요. 어 그래? 책을 말하는 놈이 정만이야? 어. 꼬리오래 와서 뭐 다 쓴 건장한 사내들이 그냥 양쪽 팔짱 끼고 데려간 것까지 보안사에서. 그렇게 끌려온 7명. 그들은 각자 들어가 있는 신문실 안에서 서로가 내지르는 짐승과 같은 비명을 들었습니다. 너 저 간첩과 접선한 적 있지? 자백하라.